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호재가 작용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공매도 금지 호재가 1일 천하로 끝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쏟아지면서 양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지수의 하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2.7%가량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2,50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7% 하락하면서 2,433선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가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만 장중에 81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는데 현재 구간에는 그 상승 하락폭을 조금 더 만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8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담고 있는데요. 5,4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2,5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3,100억 원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엔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철강 금속 업종을 강하게 던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엔 단기적인 성향이 짙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기관은 3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일 강하게 담았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빈대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빈대 박멸에 사용됐던 살충제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체 살충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이 살충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관련 제품인 모스피란을 보유하고 있는 경농은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인바이오가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비엔지와 조비아 같은 농업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중에서는 경남제약이 빈대 관련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죠. 25%가량의 강한 탄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오픈 AI가 이 첫 빅테크 쇼케이스를 열고 GPT-4에 대한 터보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답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공개되는 버전에는 2023년 4월까지의 기록이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AI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기업들 역시나 AI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인도네시아가 이 화장품을 수출했을 때 국내 할랄 인증이 통용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우리나라 할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할 때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화장품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3분기 호실적을 받았죠. 시장 기대치를 32%가량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13%대 강세를 보였고요. 잉그루드램 역시나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9%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콜라텍과 함께하시는 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 콜라텍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찬암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에 여러분들께 어려운 시장에서도 희망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의 영웅 전찬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 희망드릴 수 있는 헌팅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식 콜라텍과 영웅 전찬암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웅 전찬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속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 전찬암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찬암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뜨거웠던 우리 시장, 오늘은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할 정도로 좀 변동성이 짙은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좀 대응하기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식 콜라텍 방송할 때마다 코스닥이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인간 지표인지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제가 이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 방송 출연할 때마다 코스피 코스닥이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오늘 국내 시장이 좀 빠진 이유는 좀 재밌습니다. 결국엔 에코프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의 지수가 7% 정도 상승세 나오고 코스피가 4%에서 5% 이상 상승세 나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그동안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좀 공매도가 금지, 한마디로 내년 6월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금융당국의 발표로 인해서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면서 코스닥의 지수가 조금 7%나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상승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에 5%, 6% 정도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장중에 3% 가까이나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어제 시장과 조금 좀 상반되게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상승하지 못했었던 좀 빈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마이크 플라즈마 폐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또 폐렴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테마성 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테마를 먼저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게 활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끝나게 되면 입장이 좀 불가하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방송 보시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신 영웅 전찬암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네. 맞아요. 전문가님 어떠한 선물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많은 시청자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주린이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꼭 필요한 게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봤는데 첫 번째는 나만의 주식 비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칙 연산, 우리가 실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곱셈 나눗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구구단을 많이 외웠던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테마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테마주를 어떻게 보면 달달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 테마주 같은 경우를 미리 정리해놓은 이렇게 조금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는 미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께서 테마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테마주를 외우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어떻게 보면 외우기 쉽게 조금 한눈에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찬암이 준비한 테마주 교육자료 1번하고요.
그리고 영웅 전차남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QR 코드 통해 우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및 시청자분들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의 주식 개인 비서가 돼드릴 겁니다. 이 주식 개인 비서가 돼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 주말마다 이렇게 쉬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주식 개인 비서다 보니까 주식 비서다 보니까는 네, 이렇게 한 주간에 조금 증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한 주간에 조금 종목들, 상장 회사들만의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는 한마디로 주식 비서 역할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테마주 강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딱 정리를 해놔가지고 국제유가 테마주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정치 테마주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또 그 외 뭐 수소차나 히스토류 관련주도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 또 공부해드리는, 교육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는 게 우리 요 이데일리 주식콜라텍 QR코드 통해서 함께하는 주식콜라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네, 교육자료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뭐 주식투자를 하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네, 이런 교육자료가 나한테 필요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여기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서 산타랠리와 새해 랠리를 함께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소통하면서 의지하고 수익으로 더 다가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소통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번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영웅 전차남이 보고 있는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는 어떠한 섹터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교육 관련 기업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는 교육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금 정부 정책 관련 기업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죠. 이제는 교육을 좀 눈여겨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교육 테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왜 현 시점에서 교육 테마를 한번 준비를 해봤냐면은 일단 시장 자체가 네, 하루는 2차전지, 또 다른 뭐 네, 하루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열되어 있는 테마 자체가 2차전지나 아니면 좀 국제유가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목받지 못하면서도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향후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 섹터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네, 조금 교육 테마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금 어떻게 보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테마로 네, 교육 테마를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딱 정했지만은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각자가 애정하는 테마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화면상에서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약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방산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곡물 원자재 또는 AI 테마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제 에코프로 샀다가 오늘 또 울상이나 죽상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반도체 삼성전자 사셨다가 또 네, 울상이나 죽상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략하자고 말씀드리는 테마가 자체가요. 정책 테마예요. 한마디로 정책 안에서 교육 분야를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많은 테마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치 및 정책 테마, 한마디로 정책 가운데서 교육 정책 테마주를 여러분들께서 왜 공략해야 되냐면은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좀 당명은 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여당을 상징하는 대표인데 여당을 상징하는 로고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여당을 상징하는 곳에서 네, 어떻게 그 지난 다음 총선이죠. 2024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세 가지를 좀 크게 내걸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바로 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네,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겁니다. 김포를 서울로, 서울시 김포구, 하남도 서울로, 구리도 서울로, 대한민국을 서울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여당,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여당에서 조금 차기 총선을 네, 좀 겨냥을 해가지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총선 정책 중에 하나로 뉴시티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서 코아스, 코콤,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 주가가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뉴시티 프로젝트에 이어서 바로 현재 여당에서 또 발표한 정책이 어떤 겁니까? 바로 어제 있었었던 네, 바로 공매도 금지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에코프로는 어제 상한가까지도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역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원자재, 리튬, 구리, 알루미늄 다 이 시장에서 어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다음 같은 경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빨강색 어떤 거냐? 바로 네, 교육 발전 특구예요. 이 교육 발전 특구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이 교육 발전 특구 네. 이게 한마디로 이게 지방 소멸화되는 시대 네, 지방 소멸화되는 그런 이슈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각 지방마다 이 교육 발전 특구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조금 이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보다도 지방 같은 경우가 지방도 살리고 그리고 저출산도 해결한다는 이런 좀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육 발전 특구 같은 경우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회사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조금 선점을 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좀 헌팅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책 교육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도 교육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뭐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모멘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만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요. 이야기 나누고 계시면 방송 끝나고 영웅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접수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인데요.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교육 관련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정책주를 봐야 되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생각하기에 교육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우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을 골고루 하려면 그렇죠. 네, 교육 관련 모멘텀이 잘 있어야 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역시나 우리 아나운서님 생각에 크게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현재 교육을 봐야 되는 섹터, 한마디로 교육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로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 바로 2024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총선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총선에서 현재 대통령이 속한 이 여당 같은 경우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만약에 밀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선 이후로 중요한 이 총선이기 때문에요. 네, 이 2024년 총선 같은 경우는 네, 여당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으로 네, 좀 거대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네, 선심성 정책을 저는 많이 발표할 거라 봐요. 일자리든 저출산이든 그리고 교육이든 어떤 정책이라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교육 섹터, 교육 정책에 대한 발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조금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2024년 총선이 앞두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 테마가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일자리, 하루는 저출산, 하루가는 뭐 GTA 네, 이런 것처럼 GTX 이런 것처럼 네, 계속 네, 조금 정책 테마 같은 경우가 계속 순환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도 공감하셨고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는 게 교육이 정상화가 돼야 저출산이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이 교육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대한 조금 공교육 정상화 같은 경우가 저출산 해결에 가장 큰 시작점이기 때문에요. 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조금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총선에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네, 조금 야대 여소예요. 한마디로 야당의 힘이 야당의 조금 몸집이 크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내놓고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사사건건 야당의 어떻게 보면 반대에 조금 부딪히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게 정책이 현실 좀 실행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최근에 뭐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현재 야당에서 크게 반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좀 부결로 나오면서 현재도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거대 야당의 힘에 조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 같은 경우가 조금 정책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요 국민의 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석수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좀 선심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발표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책 테마주를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꼭 교육 정책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저출산이든 일자리든 여러분들이 정책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3년 총선 같은 경우가 네, 이제 투표일까지 156일 한마디로 이제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 테마주라든지 정치 테마주라든지 네, 계속 조금 시장에서 조금 돌아가면서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총선 기획단을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역시나 총선 기획단을 출범을 하면서 현재 여당과 야당 같은 경우가 네, 조금 이 향후 2024년 총선에 대비해가지고 벌써 기획단 같은 경우를 출범을 해가지고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좀 전략적인 전략을 세우고 조금 총선 전략을 세우고 이거에 따라서 좀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 및 정책 테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최근 들어선 저출산 테마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아가방 컴퍼니, 뭐 꿈비, 뭐 제로 투 세븐, 뭐 이런 삼성 출판사 네,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가 상승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메가시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코콤, 코아스, 그리고 뭐 누리플랜, 네, 뭐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네, 바로 어제였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네, 조금 시민들과 직접 만나 가지고 GTX 같은 경우로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GTX D라인 같은 경우는 내 임기 안에 예타 면제까지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철도 관련 테마가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다음은 바로 어떤 겁니까? 어떤 걸까요? 아나운서님. 이제요? 네네. 이제 그러면 오늘의 테마인 교육 아닐까요? 맞아요. 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네. 네. 저출산 메가시티 네. GTX.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네. 저출산이 상승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메가시티 테마주로 코콤, 뭐 누리플랜 등이 상승 나왔어요. 그리고 GTX로 해가지고 뭐 대우 AL이든지 뭐 이런 뭐 부산첩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승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혁명. 한마디로 교육특구 지정 수혜 종목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테마주 시장이에요. 테마주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순환매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시장에 조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제는 뭐 네, 에코프로가 대장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뭐 LNF가 대장인 것처럼 실제로 돌아가면서 대장 종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정책 테마 순환매 시장에서는 지금은 교육 테마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뉴스 기사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교육 혁신은 중앙이 주도해야 된다. 아니죠.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메가시티 이슈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중앙에 있는 권한 같은 경우를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고 또 교육 의료 특구라든지 또는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확대를 시켜가지고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교육 의료 특구, 교육 조금 특구 지역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조금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면서 조금 전국적으로 많이 교육 특구가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이 교육 혁신 주도하고 얼마든지 R&D 네, 조금 비용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교육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주가가 네, 이거와 관련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욱더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화면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요. 네, 아나운서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서울이요. 서울이세요? 네. 아, 네. 네, 만약에 네. 아나운서님, 네. 이게 이데일리 같은 경우가 강원도에 있어요. 네. 강원도에 있거나, 아니, 네. 충청도에 있어요. 네. 갈 거예요? 아, 가야죠. 갈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네, 근데 만약에 아나운서님의 네. 고향이 강원도에 있어요. 네. 근데 그 강원도에 이데일리, 나는 이데일리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이데일리 방송국이 없어요, 강원도에. 네. 서울에만 있대요. 그러면 아나운서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네. 포기할 겁니까? 서울로 갈 겁니까? 서울로 상경해야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교육 정상화 같은 경우도요. 각 지방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이런 조금 유명한 대학교들 있잖아요. 국내 유명한 대학교들 같은 경우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본교 같은 경우가. 연세대 같은 경우가 원주에 뭐 원주 캠퍼스 있고 고려대 뭐 충주 캠퍼스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본교를 졸업하지 않는 이상은 다 지방대로 어떻게 보면 취급을 하고 좀 그런 편견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다 서울로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나운서님께서 나중에 결혼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아나운서님이 나중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은 지방에서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서울에서 키우고 싶으세요?
아, 저는 그냥 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키우고 싶긴 합니다만. 네. 네네, 그렇죠. 서울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네. 아이라든지요. 네. 아이의 뭐 인프라. 아, 근데 저는 아직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어때요? 아, 그래요? 저는 당연히 서울입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사실 네. 금포에 살고 있거든요. 네. 어, 좋으시겠네요? 아, 근데 네. 영끌족이라. 아, 네. 아직 지금 아직 빚을 아, 갖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 가지고 네, 아직 저는 뭐 김포에 살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 아이가 아직 15개월밖에 안 된 아이긴 하지만은 오, 네. 그래도 저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서울로 더 나가고 오. 싶고 그리고 저는 또 서울로 나가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능력만 된다면 오, 네. 더욱더 능력만 된다고 하면은 저 서울을 떠나가지고 뭐 어디 제주도 국제학교까지도 보내고 싶어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가진 부모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자식한테 네. 한없이 주고 싶은. 네. 근데 실제로 이게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네, 자식 키우고 안 키우고 떠나가지고 인프라도 중요하잖아요. 근처에 그쵸. 병원, 학교, 그리고 뭐 쇼핑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이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 서울에 집중됐다 이거예요. 서울이나 수도권.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화면상에 제가 보이는 것처럼요.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로 가려고 하고 네, 충청도에 살아도 서울로 가려고 하지. 강원도에 살아도 서울로 가려고 하지. 충청북도에 살아도 서울로 가려고 하지.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인데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사는 인구만 하더라도 2,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5,200만의 인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80, 90이라든지 80, 90 또는 100세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노년층만 좀 남았다. 노년층과 장년층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방 같은 경우가 앞으로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같은 경우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유명한 대학교라든지 유명한 고등학교라든지 한마디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지방의 어떻게 보면은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교육특구 지정 같은 경우가 필수예요. 중앙에 몰려있는 이 교육특구 같은 경우 중앙에 많이 지정되어 있는 이 교육특구를 지방으로 어떻게 보면 이전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방에 어떻게 보면 학교가 많아져야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하는 이런 지금 어머니 뭐 아버지 같은 경우도 우리 굳이 서울 갈 필요 있을까? 지방에서도 이 학교에 보내면 되는데 이러면 이런 마인드가 심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같은 경우에 소멸을 조금 한 단계 더 조금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 지방 소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상화가 곧 저출산 해결이기 때문에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붓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붓는다 하더라도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공교육 정상화가 저는 먼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 먼저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네, 반드시 네, 공교육 섹터 한마디로 교육 섹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다 뉴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빚까지 내가지고 네, 아이 사교육비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가계소득 갉아먹는 사교육비, 5살부터 영어 유치원, 사교육비 부담, 윤석열표 교육혁신, 지역 명문고, 한마디로 지역의 명문고 같은 경우를 많이 조금 설립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을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해가지고 의사 수도 늘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 네, 그리고 또 사교육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이 아이를 조금 안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한테 좀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조금 안 가지고 우리끼리 살까? 아니면은 그냥 늦게 가질까? 이런 고민도 저는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그런데 이렇게 결국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키우고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사실 둘째까지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현실이 되게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교육 정상화가 필수고 교육 섹터는 앞으로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차기 총선에서 여든 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교육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은
계속 발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육 섹터는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교육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섹터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종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시는 분들 테마주 강의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QR코드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이 종료되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저희가 또 코드 번호를 적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입장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했는데 잘 안 된다, QR코드가 어렵다 하신 분들 문자로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고요.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헌팅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섹터 좋은 거 알겠는데요. 요즘 테마 장세도 네네. 섹터별로 수익률이 너무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헌팅 종목은 어떤 종목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은 오늘의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네, 힌트가 일단은 정책 테마, 과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장중에 주가가 계속 상한가까지 상승 나왔었던 그런 조금 모습을 보여줬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헌팅 종목, 한마디로 코스닥 3%까지 빠지는 이런 시장에서, 낙폭을 키우는 이런 시장에서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헌팅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테마주 하면은 뭐 디지털 대성, 뭐 애니 능률, IB 김영 메가스터디, 뭐 메가 MD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저는 하나를 헌팅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이 종목에 대한 이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는 여기서 만든 교과서로 공부한다. 심지어 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키우시는 자녀분들의 교과서를 보면은 네, 이 회사에서 만든 교과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저랑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여기서 만든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교육의 상징 EBS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EBS 하면 어떤 거 생각하세요? 혹시 EBS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한국사 시험 준비할 때 김태성 강사님한테 공부해서 네, 인강 선생님 좀 생각나네요. 진짜 제가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네. 네. 네, 정말 진지하시게 대답을 받아주셨는데 네, 그럼요. 진지하게 대답해야죠. 저는 펭수가 네. 생각난다 얘기할 줄 알았어요. 펭수요? 아, 펭수는 당연하죠. 네. 네. 아무튼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교육의 상징 네. EBS를 대표하는 회사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품절주 테마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매수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매수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인 이렇게 조금 잉글리시 교과서 같은 경우, 영어 교과서 같은 경우를 이 회사가 직접 편찬을 해가지고 여러 중고등학교라든지요, 네, 또는 네,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부에서 정한 네,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인 공교육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법적 근거 마련 소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조금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10%나 상승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공교육을 정상화해야겠다. 킬러 문항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킬러 문항을 풀 수 없는 거 아니냐. 공교육 정상화 주문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공교육 정상화 대장 종목으로서 이 회사의 주가는 바로 상한가까지도 가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교육 정상화 대장 종목이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교육의 상징 EBS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분명 네, 이 회사에서 만든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EBS에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조금 교재인데 여기 EBS 수능 특강, 이 회사 그냥
이게 문제집 표지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EBS랑 이 회사의 사명까지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EBS 하면 능률, 능률 하면 EBS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교육을 대표하는 회사, 네, EBS를 상징하는 회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 나왔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 뉴스 기사를 통해 지금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품절주예요. 제가 네, 시장 자체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잡초 같은 기업, 네, 시가총액이 뭐 300억 미만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뭐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했다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이 회사의 현금 유보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유통 주식수 한마디로 개인들의 좀 주식 비율 같은 경우가 50%밖에 안 됩니다. 네, 5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지분이 약 48%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 테마주,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다른 교육 테마들 가운데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제일 높고 현금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바쁜 현대인분들을 위한 딱 안성맞춤인 종목이 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거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나운서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최근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 나왔어요. 네. 한 4%, 5%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 제가 이걸 여러분 우리 아나운서님께 왜 질문 드렸냐면은 오늘 제가 준비했었던 이 회사가 네. 과거 2021년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을 때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이 회사가 대장 종목으로 이 회사가 최고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는 25,000원까지 상승 나왔어요. 와. 근데 현재 주가 5,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정말 재밌는 거는요. 네? 네, 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지지율이 상승 나올 때마다 신기하게 이 회사의 주가도 같이 상승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상승 나왔잖아요. 네. 이 회사도 최근에 4, 5% 상승 나왔거든요. 지지율 상승에 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총선 정책이든 뭐든 간에 공매도도 금지시켰고 그리고 또 메가시티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차기 정책으로는 또 교육특구 지정까지도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표심이나 지방 표심을 잡기 위한 이런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겠고 여당의 지지율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윤땡중씨가 있어요. 윤땡중씨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가 파평윤씨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이 회사의 특수 관계인인 윤땡땡씨도 파평윤씨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혈연 관계로 부각이 돼가지고 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나올 때마다 이 회사의 주가 역시도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조금 상승 나올 수 있는 테마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교육 정상 대장 종목 EBS랑 어떻게 보면 호영호재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EBS랑 바늘과 실이다. 네, 바늘과 실 관계에 있는 회사다 보니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회사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략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우리 학교는 여기서 만든 교과서로 공부한다. 네, 한마디로 네, EBS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고요. 그리고 공교육의 상징 EBS를 대표하는 회사. 아까 여러분들 이 회사에서 만든 문제집 보여줬죠? 이 회사에서 만든 문제집을 보시면은 EBS 능률이라고 적혀 있고요. 세 번째는 품절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 같은 경우는 정책 테마 중에서 교육 테마를 준비했고요. 공교육 대장 종목이고 품절주 테마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교육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정책 교육과 관련이 있고 공교육의 대장주고 품절주이고 목표가는 7,000원이다라고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종목명이 노란톡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입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QR코드를 통한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인사 나누고 잠시 기다리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링크 받아서 노란톡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2만 5천 원도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목표가 좀 더 높게는 안 되나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네. 감히 이렇게 높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네? 일단은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제가 목표가 7천 원을 제시했지만은 네. 7천 원이 아니라 현재 주가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1천 원, 2천 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시청자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손실을 볼 거라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은 없어요. 보통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익을 볼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주식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고 그리고 손실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복구하기 위해서 원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네, 계속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원금 회복했으면 거기서 그만을 해야 되는데 또 원금 회복했으니까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손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 현재 7천 원을 제시했지만은 만약에 네, 9천 원, 만 원까지 뭐 2만 원, 다시 2만 원 상승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그렇게 상승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크게 어떻게 목표를 더 크게 잡아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맹신을 해가지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중 조절 못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보다 더 높게 있는 그 가격으로 제가 목표가를 좀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투기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투자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도 네, 조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수익도 꾸준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목표가는 네, 너무 네, 높게 잡지는 제가 못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하단의 QR코드 통해가지고 우리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요.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이 공교육 정상화 대장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한 진입가 밴드 그리고 공략 사유, 목표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니까는 내가 혼자 주식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만 여기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는 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손절가는 좀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주가 대비해 가지고 조금은 한 7% 정도 조금 네, 저는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7% 정도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4,700원. 네. 네 보고 있습니다. 4,700원이요? 일단 이 회사의 조금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다시 짚어 드린다고 하면은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 즉 공교육 대장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제시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제시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의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차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 알찬 한 시간 보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